안녕하세요. 한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다행히 날씨가 아직까지 따뜻해서 좀 다행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부동산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이제 저는 이제 상권에 나가거나 이제 길에 가면 이제 항상 부동산을 봐요. 자주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본업이 그거다 보니까 직업병처럼 뭐 저기는 얼마일까? 구분 상가인가? 단독인가? 막 그런 거 봐요. 이건 다세대인가? 막 그런 거 많이 보고 최근에 합격률이 말이죠. 출제위원들은 아마 19%에서 21% 사이 정도의 합격률을 계속 요구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문제를 좀 어렵게 내도 되나라고 34회 시험에서 좀 테스트 해본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만큼 모두 정답을 두 개로 주는 바람에 합격률은 그래도 20%대로 유지가 됐어요. 그보다 떨어지면은 너무 어려웠다고 욕을 먹을 거고 20%를 만들면 그래도 무난했다라는 것 때문에 좀 여론에 그걸 봐요. 여론의 흐름을 보고 20.41%를 맞춰주기 위해서 아마 학개론에서 15번과 27번을 모두 정답 처리해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30번 문제도 조금 이의가 신청이 있을 수가 있었는데 그거는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15번의 조세 문제와 27번의 MBS 쪽의 문제가 그게 재산세에 대한 문제였죠. 그거 두 개가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조세 문제를 잘못 내면 여러분 학개론에서 특히나 조세 관련해서 문제 잘못 내면 문제 오류가 나요. 왜냐면은 다들 그 문제점에 있어서 출제위원회 전문 파트에 들어가시는데 학개론에서 공법과 세법을 잘못 건드리다가 오류가 나잖아요. 그러면 지금같이 호되게 당합니다. 그래서 15번도 조세 문제였고요. 27번도 재산세 문제였기 때문에 둘다 그런 문제가 좀 생겼다라는 점 참고로 드리고요. 오늘은 정책론 할 차례예요. 정책론 할 차례인데 페이지는요. 204페이지 펼쳐주시면 돼요. 204페이지. 204페이지 펼쳐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제 얘기 좀 해보죠. 우리 총론 배웠죠, 총론. 그쵸? 총론 배웠고, 경제에서 수요와 공급을 배웠어요. 그죠? 그리고 뭐 배웠어요? 시장을 파악했죠. 맞아요? 시장에서 제가 후반부에 학자 몇 명? 시장론이니까 학자 몇 명? 시? 그쵸? 시? 그쵸? 저는 시만 있고 여러분들은 8만 있으니까 괜찮아요. 시장론 학자 몇 명? 시? 8명.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잘 기억하시고요. 입지론에 몇 명? 7명. 그쵸? 도시공간 구조론에 몇 명? 4명. 지대론에 몇 명? 7명. 요걸 머릿속에 가져가시라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기초이론에서 만들어드리고 싶은 거는 학개론의 뿌리를 잘 박아두는 걸 제가 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경제를 파악했고, 경제를 알았고, 시장을 확인했으니까 무엇을 배우러 가는 거예요? 정책 배우러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 부동산 정책은 민간이야, 부동산 정책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정부가 나와서, 야, 앞으로 부동산 정책 토지 거래 허가, 혹은 투기 과열 지구, 혹은 조정 대상 지역, 이렇게 지정할 테니까는 내가 부동산을 컨트롤 할 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민간이 하는 거예요? 정부가 하는 거예요? 정부가 하는 거죠. 그 흐름을 잡고 가셔야 된다고요. 오케이? 자, 부동산 정책은 정부가 하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 정책에 왜 정부가 개입하는 거예요? 왜? 우린 그걸 알아야지. 정부가 왜 부동산 정책에 개입하는 거예요? 자, 앞으로 저한테 배우신 분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왜? 시장이 성공했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시장이 실패했기 때문에요. 그럼 교수님, 시장 실패란 말이 무슨 말인데요?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했기 때문에요. 오케이? 됐어요? 고개념을 잡고 가셔야 돼요. 정책 누가 한다고? 정부가. 정부가 어디 개입한다고? 시장에. 시장에 왜 개입한다고? 시장이 실패했기 때문에. 시장 실패가 뭔데요?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했기 때문에요. 이렇게 사고를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자기 질문에 왜라는 걸 달고 가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론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유를 알면 기억이 오래 남는다고. 왜 그런지 알면.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04페이지 하나 잠깐 가보시죠. 자, 204페이지입니다. 쭉쭉 넘어오셔서 204페이지. 자, 부동산 정책 나와 있죠? 맞아요, 여러분. 204페이지 맞죠? 정부의 시장 개입입니다. 자, 핵심 포인트 잠깐만 보죠. 핵심 포인트 잠깐만.
시장 실패의 원인 나와 있죠. 요거 하나만 체크해 주세요. 시장 실패의 원인. 됐어요. 물론 요거 1, 2, 3은 다 중요합니다. 시장 실패의 원인이니까요. 다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정부의 시장 개입에서 잠깐만 여기만 체크하고 갑시다. 자, 부동산 정책이란 뭔데요? 인간과 부동산 간의 관계를 개선한다. 요것만 아시면 돼요. 사적이에요? 공적이에요? 사적 공적이에요? 사적 공적? 공적. 허겁거리지 말고. 나 지금 방금 와서 모르겠어요. 204페이지. 204페이지 펼쳐주세요. 자, 쭉 넘어오셔도 돼요. 고민하지 말고. 자,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몇 가지? 두 가지.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정치적으로 왜 개입합니까? 형평성 때문에요. 요거 체크. 됐나요? 경제적으로는 왜 개입합니까? 시장 실패 수정이 목적입니다. 라고 해주시고 여기에 하나 별표. 됐어요? 오케이? 됐죠? 자, 이렇게 하고 요 표 하나 넘어오셔서 쭉 넘어오셔서 시장 실패에 별표 하나 해주세요. 자, 지금 우리 무슨 파트 배워요? 부동산 정책론 배우죠. 맞아요? 그럼 정부가 정책을 통해서 시장에 개입한다는 소리네요. 맞아요? 왜 개입하는데? 시장이 실패했으니까. 자, 다시 물어봅니다.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합니다. 왜 개입하냐고요? 시장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럼 교수님, 시장이 실패했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자원의 배분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는 상황, 이렇게만 체크. 됐어요? 자, 그러면 다시 물어봐야지. 그럼 왜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됐어요? 자, 여기서 설명 들어갑니다. 보세요. 우리가 시장이 실패하는 요인은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저는 그거를 왜 불공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뭐라고요? 왜 불공정. 그래서 앞으로 제가 수업하면서 계속 물어볼 거예요. 자, 시장 실패 요인 안 쓰셔도 돼요. 다 있어. 설명만 드리면 돼요. 몇 가지? 네 가지가 있어요.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자, 이제 설명 들어보세요. 첫 번째 뭐예요? 왜 부효과예요. 오케이? 두 번째는요? 불완전 경쟁시장이에요. 책에 다 있어요. 안 쓰셔도 돼요. 설명만 들으시면 돼. 세 번째는 뭐예요? 공공재예요. 네 번째는요? 정보의 뭐? 비대칭성이에요. 자, 우리 이제 기초반이니까 가장 쉽게 설명드려보죠. 여러분, 첫 번째 외부효과는 잠깐만 제껴놓을게요. 요거는 단독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잠깐 제껴놓고 두 번째, 불완전 경쟁시장부터 얘기해볼게요. 불완전 경쟁시장은 불완전 경쟁시장 때문에 시장이 실패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무슨 말이다? 시장이 경쟁함에 있어서 완전 경쟁이 아니라 무슨 경쟁? 불완전 경쟁시장. 그래서 독과점과 규모의 경제 두 가지예요. 규모의 경제. 오케이? 독과점이 뭐예요? 독점과 과점. 전기세 요즘 엄청 오르죠? 아 참, 전기료. 죄송합니다. 전기료라고 해야 돼요. 세금이 아니야. 전기료. 쓰는 만큼 내는 거니까. 전기료. 전기세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미안합니다. 전기료. 쓰는 만큼 내는 거 뭐? 전기료. 요금. 전기요금료. 아시겠죠? 세금이 아니니까. 학교원세금 이런 거에 민감하단 말이에요. 제 단어에 되게 민감해요. 전기료. 앞으로 얘기해 주세요. 전기세는 무슨 세금이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게 아니라 전기료. 전기 쓰는 만큼의 요금. 자, 요즘 전기료 싸요? 비싸요? 굉장히 많이 올랐죠? 한국전력공사 독점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정부가 규제를 하죠. 정부 개입하잖아. 왜? 독점이니까. 맞죠? 담배인상공사. 담배값이 예전에 여러분 2,000원 하다 4,500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쵸? 다 독점시장인 거예요. KTNG. 그쵸? 그게 다 독점시장이에요. 걔네가 만약에 시장을 교란시킨다면 그 누구도 경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경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시장이 실패하는 거라고요. 오케이? 이해됐죠? 두 번째, 과점시장. 여러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다 과점시장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삼성전자 갤럭시나 애플의 아이폰이 아닌 사람 있어요? 대부분 찾기 힘들 거예요. 뭐 예전에는 뭐 노키아나 뭐 모토로라 등등 있었는데 최근에 완전 과점됐죠. 그것도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거의 90% 이상에 육박하는 거예요. 이게 과점 시장이에요. 오케이? 자, 그럼 대한민국을 한정하고 본다면 자동차 시장 굉장히 과점 시장이죠. 뭐 H사와 K사. 그렇죠? 이게 다 과점 시장이에요. 그러면은 현대랑 기아에서 자동차 가격을 흔들어 버리면 대한민국 시장은 굉장히 불안정 경쟁이 되는 거예요. 왜? 나머지 회사를 다 망하게 만들어 버릴 수 있으니까. 됐죠? 이게 독점과 과점 시장이에요. 이해됐죠? 오케이? 자, 두 번째는요. 규모의 경제예요. 자, 규모 경제를 한마디로 정의하고 설명드릴게요. 규모 경제 무슨 말이냐면요. 생산비 절감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갖춤으로 인해서 나머지 기업들을 자연 도태시킴으로 자연 독과점이 이루어진다는 소리예요. 자, 다시 설명해보죠. 자, 여러분 편의점 도시락 혹시 아시나요? 드셔보셨나요? 만약에 그게 있잖아요, 여러분. CU나 아니면 또 뭐였죠? 마트? GS나 그런 대기업들이 만들어낸 도시락이 아니라 중소 영세한 기업들이 도시락을 똑같이 만들려면 돈이 더 많이 들겠어요? 적게 들겠어요? 돈이 더 많이 들겠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큰 기업들은 재료를 몽땅 많이 사니까는 단위당 도시락 한 개 만드는 재료값이 더 적게 들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똑같은 제품을 만들고도 싸게 팔 수가 있겠죠. 우린 그거를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똑같은 제품이어도 싸게 팔 수 있다고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중소기업들은 다 망하는 거네. 왜? 똑같은 제품이지만 더 비싸게 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맞아요? 우린 그래서 그거를 규모의 경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만 더. 생산비의 절감을 통한 뭐예요? 자연 독과점이 이루어지는 것을 규모의 경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는 물건 많이 사서 생산 단가를 낮추는 거지. 단위당 생산 단가를 낮춰서 뭐예요? 싸게 팔면은 나머지 회사들은 다 망하겠지. 왜? 똑같은 제품을 싸게 파는데 그거를 안 고를 소비자는 없으니까요. 됐어요? 요게 규모 경제였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가지 때문에 경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경쟁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경쟁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소리예요. 이것 때문에 시장이 실패하는 거예요. 왜? 나머지 업체들이 다 망해버리니까. 됐어요? 그리고 난 뒤에 나중에 여러분 이렇게 그 살아남은 기업들이 가격을 막 올려치면 여러분 다 당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농업. 대한민국 그거 농수산물 관련해가지고 막 해외 열리고 하면요. 미국에서 막 밀이 들어와 막 이런 거 난리 나는 거죠. 경쟁이 안 되는 거야. 참고로 대한민국은 밀 재배 안 합니다. 왜요? 돈이 안 되니까요. 그런 것들 다 컨트롤 당할 수밖에 없겠죠. 최근에 여러분 밀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데 국제시장에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하는 바람에 아시겠죠? 그런 것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공공재입니다. 여러분 공공재 하면 뭐가 떠올라요? 뭐가 떠올라요? 도로, 공원, 가로등 이런 게 떠올라야 돼요. 자, 그럼 재밌는 얘기 한번 해보죠. 학개론 선생님은 학개론에 미쳐있는 사람이라서 가끔 영화를 보면서 떠올라요. 여러분 혹시 범죄도시 1편 봤어요? 1편? 윤계상하고 마동석 나오는 거? 거기 마지막 장면에 보면 윤계상이, 그렇죠? 장첸이죠? 혼자야 하는 거, 그죠? 근데 그 전에 뭐예요? 휴지를 엄청 많이 뺐으죠? 그러고 난 뒤에 마동석이 나와서 이 얘기를 하죠. 뭔 놈의 휴지를 그렇게 많이 써? 세금도 안 내는 놈이. 맞죠? 그러면 인천공항에 있는 휴지는 공공재적인 성격이 되게 강하네요? 맞아요? 자, 그러면 장첸 보고 쓰지 마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죠? 내가 그 휴지 쓰겠다고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우죠? 우리는 그 두 가지예요. 자, 비문성, 배제성. 장첸 보고 휴지 쓰지 마라고 할 수 없다는 소리예요. 됐어요? 장첸을 배제시킬 수 없다는 소리지. 두 번째는요. 비경합성. 야, 내가 인천공항 휴지 쓸까라고 막 싸우지 않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거 있어요. 뭐가 생기냐? 이제 알죠? 장첸은 이거 한 거예요.
이해됐어요? 장치는 뭐 한 거라고? 무임승차 한 거라고. 그냥 얘기하잖아. 딱 그 공무원 얘기하잖아요. 마석도 씨가. 마동석 배우님 얘기하잖아. 야, 뭔 놈의 휴지를 이렇게 많이 써? 세금도 안 내는 놈이. 왜? 비경합성, 비배제성 때문에 장체는 무임승차한 거예요. 그래서 뒤지게 또 좀 맞지. 그쵸. 무임승차해서 뭐예요? 공공재는 많이 만들어져요? 적게 만들어져요? 많아요? 적어요? 늘 적어요. 공공장소에 있는 휴지는 누가 그렇게 가져가는지 모르겠어. 그쵸? 그러니까 무임승차 다 가져, 그러니까 열어서 빼가는 거지. 제발 가져가지 말라 그러고, 그쵸? 늘 부족하고, 그쵸? 없으면 난리 나고, 그쵸? 화장실 갔는데 휴지가 없어. 그다 공공재라서 그래요. 아시겠죠? 그게 떠올라야 돼. 그게 범죄 도시 1을 보면서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학개론 쌤이 생각했던 거예요. 뭐 공공재 장첸 보고 쓰지 말라고 할 수 없고 내가 쓰겠다고 싸우지 않으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무임승차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오케이. 자 마지막입니다.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의 불완전성 여기에요. 이걸 듣고 저한테 되게 감동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정보의 비대칭성. 대칭적이지 않다는 소리죠. 맞아요? 보세요. 정보의 비대칭성 얘기하면 앞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알고 너는 모른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케이? 무슨 말이고 하니 고급 정보의 질적 차이에서 오는 뭐예요? 차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나는 알고 너는 모른다는 뜻은 알고 있는 나는 이걸 통해서 도덕적 해이나 악용할 우려가 있죠. 맞아요? 모르는 다른 사람, 여러분들은요. 이거에 대해서 엉뚱한 선택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됐죠? 됐어요?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성은 나는 알고, 요건 쓰셔야 돼. 요, 나중에. 난 알고, 너는 뭐라고요? 너는 모른다. 제가 너라고 해서 얘기해서 죄송해요. 마음에 안 드네. 나는 알고 뭐다? 너는 모른다. 요게 정보의 비대칭성을 가장 쉽게 설명하는 방법이에요. 왜? 고급 정보의 질적 차이니까요. 자, 보세요. 여러분. 평촌. 여기에 KTX 여기 들어온대요. 나는 그걸 알아냈단 말이에요. 그럼 뭐야? 땅을 사겠죠? 그러고 난 뒤에 거짓말 하는 거지. 야, 저기 인덕원 사거리에 들어온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쵸? 모르는 사람은 거기 땅 사겠죠. 역선택. 정확히 말하면 엉뚱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예요? 초과 이유 넣는 거죠. 도덕적 해이했지? 왜? 그 친구를 기만했잖아.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성 뭐라고요? 나는 알고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 오케이? 됐어요? 지금은 여러분 기초 입문이니까 여러분과 저의 정보의 비대칭성 어때요? 크죠? 저는 알고 여러분 잘 모르죠. 학교론에 대해서. 근데 3, 4월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대칭성이 많이 줄어들겠죠. 4월 되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교수님 비대칭성 이제 없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면 아닌데요? 라고 얘기하겠지. 아시겠죠? 지금은 비대칭성이 어때요? 심하죠. 나중에 봄이 오면 꽃피는 봄이 오면 어떻게 돼요? 비대칭성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네 가지 포인트 잡으시죠. 자, 시장 실패 요인 네 가지 뭐예요? 왜? 아시겠죠? 왜? 불공정하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왜? 불공정이었습니다. 됐어요? 제가 외부에 간단히 설명드릴 거예요. 뭐라고요? 왜? 불공정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계속 물어볼 거야. 시장 실패 요인 네 가지 뭐? 왜? 불공정. 오케이? 다음 중 시장 실패 요인이 아닌 것을 이렇게 하면서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재화의 동질성 막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럼 왜 불공정을 알고 있다? 몇 초? 3초. 그 왜? 불공정이 딱 보이면 돼요. 시장 실패했어요. 왜? 불공정. 됐어요? 그래서 외부효과는 정의 외부효과와 부의 외부효과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럼 저 보세요. 안 써도 돼. 다 있어. 여러분, 이 설명을 듣고 이 장면이 생각이 나면 시험 맞추는 거고요. 쓰다가 설명을 못 들었어. 그럼 이제 헷갈리는 거지, 머릿속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 보세요. 자, 정의 외부효과 설명해 볼게요. 제가 수업하기 전에 꽃을 이렇게 하나름 사왔어요. 여기다가. 여러분 돈을 줘요? 안 줘요? 돈 안 주죠? 안 줘. 대가를 받으면 안 돼. 근데 이 꽃 향기는 수업 내내 여러분들에게 좋은 긍정적 영향을 미치겠죠. 이게 정의 외부 효과예요. 오케이? 그런데
제가 수업을 하다가 더러운 얘기 했어요. 죄송합니다. 식사시간 지났으니까요. 제가 수업을 하다가 방귀를 빵 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 돈 주지 않죠? 근데 여러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말은 할 수 없지만, 뭐지? 싶죠? 그게 뭐예요? 부의부효과예요. 그래서 손을 입히면 부의부효과. 꽃을 통해서 이익을 제공하면 정의 외부효과. 대가는 있다, 없다. 대가는 없다. 그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봅시다. 내가 부동산 샀어요. 내가 어떤 집에 부동산 샀어. 근데 옆에 갑자기 스타필드가 들어온대요. 대형 쇼핑몰 들어온대요. 그쵸? 내가 그 사람 돈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근데 무엇을 누리게 돼요? 쾌적하고 편리하고. 그쵸? 정의 외부효과를 얻죠? 그게 정의 외부효과예요. 두 번째는요, 내가 부동산 샀는데 갑자기 옆에 쓰레기 처리장이 들어온대요. 지금 저기 마포에 난리 났어요, 지금. 월드컵 경기장 쪽에. 들어오지 말라고 막. 모르죠. 쓰레기 매립지, 이렇게 소각장 들어오지 말라고 막 현수막 붙어 있더라고. 그저께 결혼식 갔다 왔단 말이에요. 거기 월드컵 경기장에. 근데 그게 뭐예요? 다 부의 외부효과지. 왜? 폐기물, 혹은 뭐 쓰레기 처리장 들어오면요. 집값이 올라가겠어, 떨어지겠어요?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게 뭐예요? 부의 외부효과. 됐죠? 그래서 외부효과는, 잠깐만, 여기 생각. 외부효과는 자연적 특성 다섯 가지 중에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인접성. 다섯 가지 중에 외부효과는 무슨 성격과 관련? 부동성. 그렇지. 부동산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렇죠? 핵폐기물장이 들어온대요. 쓰레기 처리장 들어온대요. 그러면 뜯어서 옮기면 되지만 뜯어서 옮길 수 없기 때문에 부외부효과를 맞아야 되겠죠. 무슨 성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요. 아시겠죠? 그거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장식 표현 네 가지 뭐? 왜? 불공정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라는 말을 강조하는 이유는 외부효과는 개별 문제로 단독으로 나온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장식 표현 네 가지 뭐? 왜? 불공정. 자, 외부효과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죠? 정의 외부효과와 부의 외부효과가 있고요. 불안정 경쟁시장은 독과점 시장과 뭐? 규모의 경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무임승차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마지막 정보의 비대칭성은 뭐? 나는 알고 너는 모른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시장 실패를 가장 쉽고 편하고 현실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이 요거예요. 오케이? 됐죠? 자, 이제 시장이 실패했어요. 드디어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누가 등장해요? 누가 등장해요? 민간이 등장, 정부가 등장해요. 정부가 등장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 부동산에 정부가 이제 개입하는 거예요. 우리 부동산은 두 개로 나눠져 있죠. 뭐랑 뭐로? 모르면 어떡해? 부동산 두 가지잖아. 땅과 집. 다른 말로 하면 뭐? 토지와 주택. 됐죠? 요 개념 잡고 저희 잠깐만 교재를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교재로 넘어오세요. 시장 실패의 원인 나왔죠? 밑에 쓰세요, 요거. 네 가지. 쓰셔야 돼. 네 가지. 됐죠? 요거 네 가지. 요거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됐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처음에 외부효과부터 읽을게요. 자, 정의 외부효과, 부의 외부효과. 모두 다 시장 실패예요. 교수님, 정의 외부효과는 좋은 거니까는 시장 실패가 아니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면 안 돼. 조심하셔야 돼요. 정의 외부효과도 역시 뭐? 시장 실패예요. 아시겠죠? 부의 외부효과는 당연히 시장 실패고, 두 번째는 불안정 경쟁 시장이에요. 맞죠? 독점과 과점. 한국전력공사, 담배, 인삼공사, 스마트폰, 현대, 기아차. 이해되셨죠? 그리고 뭐예요? 규모의 경제. 얘기했죠? 편의점에서 생산 단가를 낮춰서, 맞죠? 가격 경쟁력을 가짐으로써 나머지 다른 기업들이 자연 도태함으로 인해서 뭐다? 자연 독점을 이루게 된다. 독과점을 이루게 된다. 이게 규모의 경제고요. 세 번째, 나왔죠? 비경합성, 비배제성. 뭐? 과소생산. 요거 하나만 체크해주세요. 과소생산. 여러분들, 최근에 뉴스에 나온 것 중에서 공공재에 대한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뉴스가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지역, 지방에서 있잖아요, 여러분.
지방의 국도에 있잖아요. 밤에 가로등이 없어서 사고 많이 난대요. 그러니까 럭스, 즉 조도 불빛이 없어가지고 사고가 자꾸 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가로등이 뭐라서 그래요? 공공재라서 그런 거죠. 많이 만들어져요? 적게 만들어져요? 항상 적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시장 실패가 생긴다고. 아시겠죠? 요거 하나 잘 체크해 주시고요. 자, 정보의 비대칭성은 정보의 불확실성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오케이? 됐어요? 역선택은 누가? 정보가 없는 사람이. 맞죠? KTX가 여기 들어오는데 인도원 땅 사라고 하는 거지. 이게 역선택. 도덕적 해이는 뭐? 알고 있는 내가 도덕적으로 해이해지는 거죠. 뭐? 기만 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들. 아시겠죠? 요것만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왜 불공정 이렇게 하나 정해주세요. 왜 불공정 몇 가지? 네 가지였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이제 체크만 잠깐 하고 넘어가시죠. 자, 불완전 경쟁이에요. 두 가지 뭐? 독과점과 규모의 경제입니다. 독과점은 됐고 규모 경제 아시죠? 뭐? 생산비가 절감되면 맞아요? 가격 경쟁력이 상실돼서 시장에서 사라진다. 그래서 자연 독점된다. 요거 세 개만 체크. 정말 핵심 단어만 세 개 딱 뽑은 거예요. 생산비 절감, 가격 경쟁력 제고, 다른 기업은 가격 경쟁력 상실. 그래서 뭐다? 자연 독점 된다. 이렇게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외부 효과는 뒤에가 잘 거예요. 외부 효과는 뒤에 가서 잘 건데 줄 하나만 치고 가죠. 자,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주면서 기구를 통하지 않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외부 불경제, 뭐 이익을 주면서 대가 받지 못하는 외부 경제로 나뉘어진다. 그래서 외부 불경제는 마이너스, 뭐 외부 경제는 플러스. 이게 뭐다? 부의 외부 효과. 이게 뭐 정의 외부 효과. 이렇게까지만 하나 정리해 주세요. 됐어요? 오케이. 자, 넘어오시면 됩니다. 쭉쭉 넘어오세요. 자, 공공재입니다. 지불해요? 지불 안 해요? 지불 안 해요. 얘기했잖아. 세금도 안 내는 놈이. 그쵸? 장첸. 그쵸? 나 장첸이야. 야, 세금 내.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지불 없이 재화를 사용하고자 하는 성격으로서 뭐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무임승차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사실 이거 핵심 정리는 제가 다 설명드렸어요. 읽을 필요도 없죠. 비경합성 뭐예요? 한 사람이 소비해도 다른 사람의 소비를 줄일 수 없는 성질을 말한다. 비배제성, 어떤 사람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사용해도 사용을 배제시킬 수 없는 성질을 말한다. 요거 정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되셨나요? 네. 자. 자. 정보의 비대칭성. 똑같은 말이에요. 정보의 불완전성.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2번 보시면 시장에서 정보가 불공평하게 배분되는 것을 말한다. 됐어요. 자, 한쪽이 뭐? 더 많은 정보. 다른 한쪽은 정보가 적은 경우. 맞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 나는 알고 너는 모른다. 맞죠? 아는 나는 뭐예요? 도덕적 해이가 생기는 거고요. 모르는 너는 뭐예요? 뻘짓, 뻘짓. 엄한 거 선택하는 거. 아시겠죠?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소리예요. 되셨죠? 이해되셨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정리 한번 해보죠. 시장 실패 요인 몇 가지? 네 가지. 뭐예요? 왜? 불공정. 왜가 뭐예요? 외부 효과. 두 가지 뭐가 있죠? 정의 외부 효과와 부의 외부 효과가 있죠. 두 번째, 불안정 경쟁 시장.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죠? 독과점 시장과 규모의 경제. 공공재가 있어요.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무임승차가 생겨요. 비경합성, 비배제성. 오케이.
정보의 비대칭성이에요. 뭐예요? 나는 알고 해줘야지. 나는 알고 너는 모른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는 나는 도덕적 해이가 생기는 거고요. 모르는 너는 뭐예요? 역선택이 생긴다는 소리예요. 이해됐죠? 자, 그럼 이제 이 시장 실패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완 수정하기 위해서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정부가 등장하는 거죠. 됐어요? 자, 그래서 봅시다. 시장이 실패했어요. 자, 봐봐. 어머, 시장이 실패했네. 뭐 때문에? 왜? 불공정 때문에. 그랬더니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개입할 거야. 정부가 개입하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정부가 어디에 개입하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거죠. 무엇을 가지고? 정책을 가지고. 이해됐어요 지금? 오케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정책을 가지고.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니까 크게 두 가지로 개입하겠네요. 첫 번째 어디에 개입해요? 땅. 다른 말로 하면 뭐? 토지. 두 번째는 집에 개입하겠네요. 그럼 뭐요? 주택. 됐죠? 정책으로 이게 다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 정부 정책 관련해서 공법에 대한 내용을 나오게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오케이? 됐어요? 자, 근데 우리는 크게 봐야 돼요. 토지에 개입하는 방법이 크게 몇 가지가 있냐면요. 세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 세 가지. 그래서 토지에 대한 이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규제하는 거예요. 그렇죠. 토지에 대한 이용을 규제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두 번째는요.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거예요. 뭐? 직접 개입. 됐어요? 세 번째는 무슨 개입이겠어요, 그러면? 직접이었으니까. 무슨 개입? 간접 개입. 됐죠? 오케이? 자, 그리고 주택에 개입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임대료에 대한 뭐 규제를 하거나 임대료에 대한 뭐 보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정책론의 가장 큰 그림이에요. 됐어요? 오케이? 저 봐봐요. 자, 다시 큰 그림 그립시다. 부동산 정책론에 대해서는 정책론 와서는 처음에 배우는 게 뭐예요? 시장이 실패한 원인을 배우는 거예요. 네 가지 뭐? 왜? 불공정. 시장이 실패하니까 정부가 뭐라 그래요? 야, 비켜봐. 내가 시장에 개입할게. 라고 개입을 하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으로? 토지와 주택으로. 그럼 토지에 개입한 방법 몇 가지? 세 가지. 토지의 이용을 규제하거나 내가 직접 개입해서 뭐예요? 정책을 쓰거나 혹은 간접 개입해서 정책을 쓰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주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임대료를 야, 이거 이상 받으면 안 돼 라고 규제를 하거나 오케이? 그럼 뭐 임대료를 보조해 주거나 요거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큰 그림 그려지고 있죠?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깊게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토지에 대한 이용을 규제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땅을 내 마음대로 쓰지 말라는 소리겠죠? 맞아요? 우린 거기에 종류를 알아야 돼요. 종류를. 그래서 이거에 대한 뭐? 종류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교재 있으니까 쓸 필요 없고 자, 제 말 들어보세요. 토지에 대해서 이용 규제할 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각종 인허가 제도. 그렇죠? 맞아요? 내가 땅을 샀어.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허가 안 해줘. 토지 이용 규제한 거 맞죠? 맞아요? 됐어요? 자, 두 번째. 지역 지구제라고 들어봤어요, 혹시? 들어봤죠, 공법에서. 그렇죠? 지역 지구제 왜 하는 거예요? 봐봐, 이거 대답 못 하는 거야. 배우면 뭐 해? 지역 지구제를 왜 하는지 모르는데. 용도 지역, 용도 지구제 왜 하는 거예요? 이용 규제하려고? 틀린 말은 아니죠. 조금 더 정확하게 들어가 볼게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물론 앞에 토지 이용을 합리적으로 하고 뒤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지역 지구제를 하는 거예요. 됐죠? 세 번째, 요건 배웠어요. 개발권
양, 도, 제. 요건 기억나시죠? 오케이? 공중권 이용 공간, 개발권을 파는 거. 이건 역시 뭐예요? 토지 이용 규제의 하나예요. 됐어요? 오케이? 자, 토지 이용 규제 크게 세 가지 뭐? 인허가 제도. 오케이? 두 번째 뭐? 지역 지구제. 세 번째 뭐? 개발권 양도제. TDR. 오케이? 아시겠죠? 땅을 내가 샀는데 올리지 못하게 해. 개발을 못하게 해. 이것도 뭐예요? 토지 이용 규제 하는 거 맞죠? 됐어요? 자, 직접 개입은 잠깐만 건너뛸게요. 왜냐하면 직접 개입하는 건 너무 많아요. 토지은행 제도, 뭐 선매, 공용 개발 이런 것도 너무 많은데 직접 개입은 잠깐만 건너뛰고 여러분, 정부가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게 또 크게 몇 가지? 세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거예요. 간접 개입 세 가지 뭐요? 조그맹 이렇게 하세요. 조그맹. 나중에 가서 보여드릴까요? 조그맹 아시겠죠? 조그맹의 조가 뭐냐면요, 조세예요. 조세. 세금 내라고. 오케이? 무슨 세? 종합 부동산세. 무슨 세? 재산세. 요거 두 개는 여러분 취득할 때 내는 거예요, 보유할 때 내는 거예요, 처분할 때 내는 거예요? 보유할 때 내는 거죠. 네. 그래서 간접적 개입인 거예요. 야, 세금 내! 하는 거죠. 뭐, 부동산 가지고 있을 때. 맞잖아, 그러니까. 정부의 부동산 정책. 맞아요? 그게 있고요. 금융정책이 있어요. 금융정책.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내가 정해외부가를 일으켜요. 오케이? 그러면 보조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잘하고 있잖아. 내가 꽃을 심고 있잖아. 공원을 개발하고 있잖아. 그럼 뭐 줘야 되겠어요? 야, 열심히 개발해! 라고 얘기하고 뭐 줘야 되겠어요? 보조금 주겠죠, 보조금. 맞아요? 그래서 개발금, 보조금이 붙으면 직접이다, 간접이다? 간접인 거예요. 돈 주는 거니까. 오케이?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LTV, DTI, DSR. 들어봤죠? 대부비율, 총부채 상환비율,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물론 금융원 가서 할 거예요. 헷갈리지 말고 뭐 돈 빌리는 거. 내 부동산 대비 돈을 얼마나 빌릴 수 있는가. 내 소득 대비 돈 얼마 빌릴 수 있는가. 내 소득 대비 돈을 빌리는데 기타 대출에 대한 원리금까지 다 고려하면 뭐다? DSR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부가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조삼모사라고 얘기하죠.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그러니까는 약간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놀리는 같은 느낌 들 때가 있어요. 왜냐면, DTI든 DSR이든 나의 소득을 가지고 돈을 빌려주는 건데, DTI는 완화시키면서 DSR은 비율을 그대로 둘 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돈 안 빌려주겠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왜? DTI가 풀렸대. 그럼 우리 물어봐야 돼요. 야, 그럼 DSR은 어떻게 완화됐어? 라고 물어봐야지, DTI가 풀렸대. 알겠어. 돈 빌리러 가자. 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왜? DTI와 DSR은 굉장히 유사한 연관성이 있거든요. 금융론 가서 할 거지만. 그래서 뭐다? 금융은 뭐예요? 개발금과 보조금. DTI, LTV, DTI, DSR. 이게 다 뭐예요? 돈과 관련된 거죠. 맞아요? 뭐? 금융. 아시겠죠? 금융. 오케이? 자, 그럼 마지막이에요. 행정지원이에요. 행정지원은 딱 한 가지예요. 뭐?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공시가 뭐예요? 공공이 볼 수 있게 게시해 두었다. 그렇죠? 부동산 여러분 개별성 때문에, 거래의 비공개성 때문에 정보의 격차가 심하죠. 그거를 개입하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을 공시해 줌으로 인해서. 나중에 여러분 그거 가서 꼭 보세요. 저는 자주 봐요.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서 꼭 봐요. 동네 주변의 가격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막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표준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 개별주택 가격 다 보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그 인터넷 가서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 우리 집이 얼마니까 내가 요거에 따른 재산세나 세금을 얼마 낸다.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 나중에 수용 한번 당해봐가지고 한번 후리치기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우리 집 가격이 얼마인지 알려면 나중에 이렇게 정부에 수용 당하면 이렇게 표준지 공시 가격으로 이렇게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난리 나는 거지. 퍼져 뛰는 거지, 이제. 야, 내가 그 돈 받고 어떻게 내가 이걸 주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미리미리 대처하란 말이에요. 몰랐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토지에 대한 설명 드렸어요. 됐죠? 자, 그거 듣고 종주만 잠깐만 보러 가시죠. 자. 자. 보세요. 시장 실패했어. 정부가 개입하려고 해. 무엇과 무엇으로? 토지와 주택으로. 토지에 개입하는 건 몇 가지? 세 가지. 자, 토지 정책 수산 뭐? 세 가지. 됐어요? 이용 규제 직접 간접 개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요 가운데 긴 글 넘어가고 여기 오시면 돼요. 여기 별표. 됐어요? 오케이? 자, 아까 했죠? 지역지구제. 뭐?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기억나시죠? 오케이? 자, 그리고 뭐? 개발권 양도제. 됐어요? 안 쓰셔도 돼요. 나중에 다 나와요. 다 나오게 돼 있어, 교재가. 이렇게 죽어라 쓰지 마, 제발. 안 써도 돼요. 제가 다 정리해뒀단 말이에요. 나만 보면 돼. 개발권, 양도제. 그리고 뭐요? 다 인허가나 규제들이에요.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직접 개입은 됐고요. 간접 개입은 뭐? 요거, 세. 요거, 금. 됐나요? 이렇게 하고, 행. 조세, 이렇게. 조세, 금, 행. 여기 쓰셔야 돼. 뭐? 조, 금, 행. 이렇게 쓰셔야 돼. 제가 쓰라는 것만 쓰시면 돼요. 그래야 안 헷갈려. 되셨나요? 자, 정리 한번 하시죠. 이용규제 세 가지 뭐? 지역지구제, 개발권 양도제, 각종 인허가 제도. 직접 개입은 많이 개입하는 거예요? 조금 개입하는 거예요? 많이 개입하는 거죠. 미안해요. 간접 개입하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미안합니다. 간접 개입은 많이 개입하는 거예요? 조금 개입하는 거예요? 조금 개입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행위예요. 아시겠죠? 조의 조가 뭔데요? 조세. 금이 뭔데요? 금융. 행이 뭔데요? 행정 지원. 조금 개입하는 거니까 간접 개입하는 거지. 됐어요? 이해됐죠? 그리고 직접 개입이 이만큼이나 했어요. 여기서 공법 내용이 나오는 거지. 막 공법상 정리 나오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이용 규제랑 간접 규제고요. 직접 개입은 기본서 가서 커밍 순 다음 달에 1월 달에 할 거예요. 내용이 너무 많아. 아시겠죠?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이용 규제랑 간접 규제만 정확하게 알고 간다. 그럼 그 두 개 빼면 나머지는 다 뭐예요? 직접이겠지. 그럼 빼봅시다. 지역지구제 빼고 인허가제도 빼고 개발권 양도제 빼고. 맞죠? 또 뭐 빼요? 엑센트가 그게 아니야. 조금행. 뭐요? 조금행. 이렇게 하셔야 돼요. 톤이 높아야 돼. 조금 아시겠죠? 조세, 금융, 행정지원. 시장 지표 네 가지 뭐예요? 왜? 불공정. 이렇게 하셔야지. 아시겠어요? 왜? 불공정. 그러니까 나한테 그래야 돼. 짜증내듯이. 시장 실패 요인 네 가지 뭐야? 그러면 왜? 불공정. 이렇게 하셔야지. 왜 불공정? 하면 안 된다니까. 시장 실패 요인 네 가지 뭐? 그렇죠. 불공정. 됐죠? 그렇게 하셔야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시장 실패했으니까 정부가 개입합니다. 뭘로요? 토지로써요. 토지 개입하는 거 몇 가지? 세 가지. 이, 직, 간. 직은 됐고, 이용규제, 지역지구제, 각종 인허가제도, 개발권, 양도제도. 아시겠죠? 그리고 간접개입, 요거 뭐? 그치, 조금행. 그쵸? 조세, 금융, 행정지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직접개입은, coming soon. See you next month.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요거 하나만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이게 자꾸 문제에서 나오더라고. 미치겠어. 제가 여러분한테 드릴 말씀 많은데 쉽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개발권 양도제 실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어디서 한다? 미국에서 하는 거예요. 맨하튼 같은 데서 집값 비싼 곳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카이라인이 예쁘다고.
왜? 공중권을 팔아먹으니까. 오케이? 어디서? 시장 기구에서. 맞아요? 그래서 내가 했잖아. 이렇게 트럼프 같은 미국의 디벨로퍼들, 개발업자들은 처음에 땅 사고 난 뒤에 뭐 하냐면요. 개발권을 다 사모은다니까. 왜? 내가 뭘 높게 짓기 위해서. 나중에 이렇게 시험 치고 합격하고 미국 한번 가보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딱 가서 얘기하는 거지. 야, 여기는 그때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야, TDR 때문에 이렇게 스카이라인이 예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얘기하고 내가 송도현한테 배웠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지. 아시겠죠? 이게 설명 못하면 이렇게 안 돼. 아시겠죠? TDR, 뭐야? Transferable, 이전할 수 있는 development, 개발권, right, 양도제, 제도, 권리, right, 권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전할 수 있는 개발의 권리, 뭐? 개발권, 양도제라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공안지세, 택지 소유, 토지 초과, 종합토지세. 잠깐만. 여러분, 공안지가 뭐예요? 도시토지로서 투기 목적으로 장기간 방치해둔 토지. 모르시면 종로나 강남 가보라니까. 갑자기 빈 땅이 있다니까요. 그게 다 뭐예요? 공안지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도시토지로서 투기 목적으로 방치해둔 토지. 그게 뭐예요? 공한지예요. 세금 낸다고 안 낸다고? 안 낸다고. 그러니까 폐지됐잖아. 이게 원래 있었어요. 근데 뭐예요? 90년 후반에 다 폐지시켜버린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택지 소유 상한제. 야, 너 택지 가지고 있는 거 이만큼만 가지고 있으라고 상한제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지금 이따 없다. 없다. 땅 얼마든지 마음대로 가질 수 있다. 이해됐죠? 다음입니다. 토지 초과 이득세. 이게 원래 여러분, 아까 우리 공안제 했죠? 이거는 유휴지에다가 매기는 세금이었어요. 오케이? 유휴지가 뭔데요? 유후! 했잖아. 놀리는 토지. 그냥 놀게 냅두는 토지. 이런 토지에 대해서 세금을 매겼는데, 이제는 매기지 않아요.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 뭐? 종합 토지세. 종부세 내죠? 종부세 내요? 잘 보세요, 여러분. 특히 젊은 분들 잘 보세요. 종부세 낸다 그랬을 때 네 하시는 분들, 특히 자신 있게 네 하시는 분들 건물주예요. 아시겠죠? 혹시나 상가를 가지고 있다면 내가 거래할 수도 있는 거지. 아시겠죠? 종부세 내죠. 종토세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냅니다. 폐지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유행을 하는 문제예요. 최근에 30회 넘어서면서부터 자주 나와요. 제가 뒤에서 문제 하나 좀 고려해 드릴게요. 그래서 요거 다섯 가지 잘 정리해 주세요. 뭐 개발권 양도제, 택지소유 상한제, 뭐 토지초과 이득세, 그리고 뭐 종합토지세, 마지막 뭐 공안지세. 요 다섯 가지는 우리나라에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되셨나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쭉쭉 넘어오세요. 자, 제가 요거는 토지은행제도, 그리고 뭐 여기 그 밑에 나오는 거 공영개발, 그리고 환지, 이런 거 다 제가 1월달 가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환지 개발 방식이 되게 설명 재밌어요. 제가 나중에 땅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면 설명 드릴 거예요. 선매 허가구역 쭉쭉 넘어오세요. 개발 제한구역, 적성평가 제도. 요거는 공법상의 내용이니까 제가 나중에 한번 추가로 날 잡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언제? 1월달에. See you next month. TH 발음. The. 아시겠죠? Month. 번데기 발음.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요거 잠깐만 오세요. 자, 보충학습. 요건 듣고 갑시다. 한 개만 주시면 돼요. 시간적 순서. 여기다 하나만 동그라미 해주세요. 이게 시험에 한번 나오더라고요. 자, 봅시다. 공인중개사 제도가 1983년도에 제도가 생겼어요. 그리고 1회 시험을 쳤어요. 몇 년도에 쳤어요? 85년도에 쳤어요. 제도는 언제? 83년도. 그 뭐? 개발에 대한 부담금을 제도 1990년도요. 실명제 95년, 자산유동화 98년, 거래신고제 2006년인데요. 이거 가볍게만 설명해 드릴게요. 개발 부담금제는 됐고, 여러분, 우리는 1993년도에 최초의 대한민국 문민정부를 맞이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이 끝나고 그 다음 누가 올라와요? 93년도에 YS, 그렇죠? 김영삼 정부가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하냐면요, 금융 실명제 도입하죠.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도입한 게 뭐예요? 부동산 실명제예요. 금융 실명제를 통해서 야 지금 블랙마켓 즉 암시장에 있는 돈들 다 자기 명의로 신고해라고 얘기해서 금융 실명제를 한 거예요. 근데 금융 실명제를 하고 보니 대한민국 사람들의 대부분의 자산은 현금이에요? 자산이에요? 자산이 많겠죠? 그 중에 뭐가 제일 많아요? 부동산. 부동산 실명제 한 거예요. 아, 그렇죠. 자, 98년도에 자산 유동화 제도를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각각을 쪼개서 팔 수 있게 하고 현금화 시킬 수 있다는 소리예요. 오케이? 이해되셨나요? 자, 98년도에 했어요. 왜 했어요? 그렇지. 대한민국은 1997년 11월 임창열 경제부총리의 진두지휘하에 IMF라는 제도를 겪게 됩니다. 즉 국제기금에서 돈을 빌려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 경제에 대한 제재를 굉장히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 망한 회사들 많잖아요. 한보 이런 데들. 그렇죠. 대우도 휘청하고. 그렇죠. 그래서 모든 회사들이 자꾸 자기네 부동산을 자꾸 뭐예요? 외국의 기업에 팔기 시작하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다 팔지 말고 부분으로 팔되 나머지 것들은 빠르게 현금화 시킬 수 있도록 어떻게 유동화 해주는 거예요. 뭐 자산을 유동화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MBS 가면 배우거든요. ABS 가서 배우니까는 그렇게 한번 들어두시면 돼요. 아시겠죠? 뭐 IMF 언제? 97년 11월. 다음에 뭐 자산 유동화 제도. 아시겠죠? 그래서 저당권 가지고 돈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을 좀 원활하게 만드는 건데 그거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제는 혹시 여러분 2021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계시는가요? 재작년이죠. 부동산 거래 신고를 전세와 월세도 하여라 라고 얘기를 해서 21년도에 15년 만에 완료된 게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예요. 교수님 그러면 2006년도에 무엇을 신고했는데요? 매매만. 매매만 신고했는데 21년도부터는 이제 뭐도 신고해요? 전세도 신고하고 월세도 신고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게 연도별로 순서대로 나오더라고요. 문제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짚고 넘어가 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크게 중요하지 않는데 요것만 연도수만 기억하셔라. 그래서 연도 기억하기는 쉽다. 자, 여기 하나만 별표 쳐주세요. 외부 효과의 종류. 됐어요? 오케이? 자, 헷갈리신 분들은 이제 쓰세요. 꽃. 꽃. 됐잖아, 꽃. 옆에 쓰세요. 방구. 난 안 쓸 거야. 방구.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셔도 돼요. 전 차마 못 쓰겠어요. 화이팅! 아시겠죠? 자, 그럼 됐잖아. 정의해볼까? 뭐, 대가 받아요, 안 받아요? 대가 받지 않고 이익을 줍니다. 됐어요? 오케이? 우린 이것을 핀피현상이 생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스타필드, 공원, 서울숲, 집 앞에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럼 뭐예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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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와줘! 이런 느낌인 거예요. 뭐? 핀피현상. 그래서 Please in my front yard. 제발 우리 집 앞마당에 그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이게 뭐예요? 정의 외부 효과. 무슨 현상? 핀피 현상. F니까 피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핀피 현상. 그러면은 정의 외부 효과는 많이 만들어져요? 적게 만들어져요? 적게 만들어지죠? 맞아요? 요거 체크. 되셨나요? 오케이? 자, 제가 아까 제가 꽃 사온다고 얘기했어요. 학원이 꽃을 사다 준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사온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생산 측면에서는 내 돈 드는 거야, 내 돈. 내 돈이 뭔데요? 사적 비용. 그렇죠? 근데 소비는 누가 겪는 거예요? 우리 학원 전체가 겪는 거죠. 그럼 뭐예요? 사회적 편익은 어디가 크다? 소비 측면에서는 사회적 편익이 더 크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정부에서는 꽃을 사온 나한테 뭐 줘야 되겠어요? 앞으로 많이 사줘 라고 얘기하면서 뭐 줘야 되겠어요? 보조금. 그치, 여기 나왔잖아. 보조금.
됐죠? 이해됐죠?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 제가 꽃을 되게 이쁜 거 사왔단 말이야.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 다음에 또 사와 이렇게 하겠죠? 맞아요? 수요 증가니까 가격 상승, 양 증가. 이해됐죠? 증가니까 뭐? 양 증가. 인기 있으니까 가격 상승. 됐죠? 균형 이동까지 끝낸 거예요. 정리됐죠? 그럼 뭐예요? 부의 외부 효과. 지불한다고 지불 안 한다고? 지불해요 안 해요? 지불하지 않고 뭐? 손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현상? 님비 현상. 아시겠죠?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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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not. 오지 마세요. Not in my backyard. 우리 집 뒷마당에도 들어오지 마세요. 오케이? 정의해볼까 뭐? Please. 부여해볼까 뭐? No, not, not, not. 하셔야 되겠죠. 오케이? 이해됐어요? 집에 우환 있어요, 오늘? 왜 이렇게만 보고 있어요? 근데 please, please 하는데 막. No, no, not 하는데 막. 그러든가 말든가. 화이팅! 아시겠죠? 자, 생산하는 데는 뭐가 많이 들어요? 사회적 비용이 들어요. 제가 방귀 낀다고 얘기했죠? 그럼 갑자기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공기청정기가 있었으면 공기청정에 빨간불 들어와요. 그럼 뭐예요? 사회적 비용이 많이 되겠죠? 사회적 비용이 뭔데? 전기세. 다 여러분들이 학원비 낸 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소비 측면에서는 누가 좋아요? 내가 좋아요. 나의 장이 편안해지겠죠? 사적 편익. 마음대로 낄 수 있게 해주면 많이 끼겠어요? 적게 끼겠어요? 그렇죠. 참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시겠죠? 강의하다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부의 외부효과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그럼 뭐예요? 벌금 부과하거나 중과세 부과하는 거죠. 맞아요? 이해됐죠? 그럼 뭐예요? 공급이 감소가 되겠지. 벌금 내라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참는 거지. 공급, 방구 끼는 걸 이렇게 참는 거지. 공급 감소되는 거지. 양은 뭐예요? 감소. 양 감소하니까 가격은 상승.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잠깐만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과 2번 이렇게 묶어주세요. 됐나요? 오케이? 자, 정의의 효과가 존재하면 누구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즉, 주택 주위에 뭐? 호수와 공원이 생기면 공급 곡선은 변함이 없는데 뭐예요? 주택의 수요 곡선이 우, 상, 향이죠. 맞아요? 증가. 증가. 우. 우 하면 안 된다니까. 증가. 우. 이렇게 하셔야 돼요. 뭐? 수요 증가, 우상향. 맞죠? 수요가 증가하니까 균형 양은요? 수요가 증가하니까 균형 양은? 증가. 그렇지. 볼 필요도 없겠다. 인기 있으니까 가격은? 증가 얘기하면 안 되지. 인기가 있으니까 가격은? 상승. 그래요. 됐죠? 자, 부의 외부효과입니다. 뭐예요? 시멘트 공장. 맞아요? 제거하지 않고 내보내므로 뭐예요? 공해나 폐수 제거 효과를, 제거 비용을 뭐? 삼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내가 써야 되는 비용은 뭐예요? 작아지나 사회적 비용은 커지게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기업에 대해서 뭐예요? 정부의 규제가 있으면 수요 곡선 변함이 없고 공급이 좌상향하는 거니까 공급 감소 나왔죠? 감소니까 우예요? 좌예요? 좌죠? 봐봐 나왔잖아 이렇게 좌상향 됐죠? 좌상향하고 균형 임대료는 상승하고 양은 감소한다. 왜? 공급 감소라며. 양은? 공급 감소니까 양은? 감소. 내가 글자 그대로 이걸 얘기했죠? 공급 감소 뭐? 양은 뭐? 감소. 똑같이 얘기하라니까. 공급 감소니까 물량이 없대요. 물량이 없으면 가격은요? 상승. 맞잖아. 임대료는 상승. 양은 감소. 됐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거 핀핀인비 이렇게 묶어주시고 한번 읽어만 주세요. 됐죠? 오케이. 이렇게 하고 잠깐 쉬셨다가 우리 이제 주택 정책하러 갈 거예요. 잠깐만 쉴게요.